유튜브에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먼저 친구를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 대학 친구 사귀는 법 이런 거 되게 많이 검색해 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검색을 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의 얘기가 되게 많아서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대학 친구를 사귀었을까, 그래서 코로나 학번들이 답해준다 이런 의미로 영상을 학과에서 만들어주는 단톡방에서 거기 들어가서 친구들 카톡 프로필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애들이 우리 학과에 있나 동료리지 이렇게 확인했었던 것 같아. 이제 인스타로 또 직접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또 확인하는 미리 수색하는 그런 작업을 또 했었. 영탁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이제 수시 합격생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예비대학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비대학이 확실히 이게 또 친해지기 또 좋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지 않나? 그 학과 행사들 이제 맞아. 신입생을 위해서 신입생과 그리고 재학생. 재학생, 그렇지. 재학생과 이렇게 딱 연결해줘서 또 막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학과 행사에 미리 참여를 하면서 선배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동기들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처음으로 또 이야기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 학과 행사에서 선배들이랑 밥약을 잡았었거든. 밥약. 그 밥약들을 하면서 이제 선배들이랑 또 친해지고 또 밥약했던 선배가 또 다른 선배를 소개시켜줘서 사실 다단계. 나도 성우님의 이제 아이들이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뿌리시거든.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밥 한번 사달라고 해서 밥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밥약도 좋은데 이제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뭔가 조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면 조금 친해지기 쉬운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소모임이나 동아리 추천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 같은 거에 조별 과제로 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은데 이제 조별 과제가 끝나고 따로 모여서 딥풀이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런 좀 침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만약에 조별 과제 성적을 잘 내지 못했다 바로 얄짤 없이 그냥 바로 뒤돌아서는 그런 이제 종강이 가까워지니까 대면 시험들이 한두 개씩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 친해졌던 친구를 또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은 수업에서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다. 본격적으로 나는 종강이 가까워질 때부터 이제 학과 활동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또 종강이 가까워지면 학과라든지 소모임에서 되게 모임이 되게 많았잖아. 맞아. 또 종강 이상하게 종강쯤 다가오면서 모임이 많아져. 맞아. 내가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이제 좋아하는 배우 사진을 올려놨었단 말이야. 근데 그 배우가 대만 배우였어.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한 친구 하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너도 얘 좋아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좀 이색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랑 이제 더 찐친이 된 것 같아. 나는 친구가 2학기 때부터 잡지를 시작했었는데 친구 잡지방에 놀러가면서 친해졌어.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 <말하는 거야? 웃음> 같이 막 요리도 하고 하면서 막 서로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치. 근데 친하니까는 이제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제 또 이제 친구랑 같이 다니다가 이제 좀 서로의 비밀 이야기, 뭐 전 여자친구 이야기, 아니면 진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여기 돌계단에 앉아서 이제 그냥 밤에 딱 이야기하면은 되게 그 사람이랑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 나는 그랬었어. 정말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좋은데 대학생활 해보니까 아무한테나 털어놓으면 이게 또, 또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가끔 생기더라고. 맞아.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사람을 잘 판단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맞아. 내가 진짜 이 친구한테 나 얘기를 해도 되겠다 얘기를 서로 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친해지는 거 같아.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새내기 상황을 겪었는지 궁금해서 그 프레쉬 단톡방에 물어봤었거든.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선배들도 이제 보니까 우리랑 그렇게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진 않더라고. 또 선배들도 이제 소모임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물론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뭐 축제들도 많고 대면 수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나면서 더 친해졌겠지만 이제 그때도 이제 학회라든지 동아리, 소모임 이런 학교 내 모임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 코로나에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서로 친해져 보자. 비대면이라도 만날 수 있어. 그럼 야, 너도 친구 사귈 수 있어. 화이팅!